지금은 실제 수술받은 분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2세 남성분이시고요. 연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후두부의 밀도가 좀 낮아서 충분한 양의 모발 확보가 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두부 모발의 상태에 맞도록 디자인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예입니다. 이번 이제 수술 자는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헤어라인이 비교적 위쪽에 형성되어 있고, 그 헤어라인이 약할 뿐만 아니라 전두부 중하, 그 이마의 맨 첫 부위가 약해져 있어서 그 두피가 비쳐 보이는 소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림에 이제 디자인을 해 놓았는데요. 만약에 모발이 충분하다면은 좀 더 높은 밀도로 아니면 좀 더 후반까지 이식이 가능한 분입니다.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모발 수가 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모발 수에 맞는 범위로 디자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 전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져 있죠. 1년 뒤의 사진입니다. 약 2865를 이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본인의 밀도가 낮거나 또 모발 수가 이제 부족하다고 예상될 때는 저희가 헤어라인을 낮추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약해진 헤어라인을 보강하는 쪽으로 수술을 권해드리고 진행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지만 특정한 부분에 집중해서 잘 이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미용적으로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